안녕하세요. 존맨입니다. 존맨. 오늘은 휴게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 물약 빨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POE에 보면은 물약이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 기본적으로 내 손가락이 상위에 위치해 있고 아래에 한 손가락이 비게 되죠. 그러면 물약 한 개를 못 빨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용한 팁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에 키 한 번 눌러서 물약을 모두 다 빨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오토 하키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오토 하키는 이렇게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설치하면 현재 버전으로 설치하셔가지고 실행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 곳에서도 바탕화면이든 어떤 폴더 밑에서 오토하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오토하키 스크립트를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1번을 눌리면은 만약에 이 키를 이미 키가 지금 이 키를 눌렀을 때 5키를 누른다. 바로 이렇게 동작하는 말 그대로 1, 2, 3, 4, 5를 한 번에 다 이 대시 키를 누르면 1, 2, 3, 4, 5를 다 실행하게 됩니다. 즉시 실행이기 때문에 누르면 바로 다 1, 2, 3, 4, 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삽입이 되었죠? 실행 중입니다. 그럼 어디서 실행할 수 있냐? 메모장에다가 그렇죠. 대시 누르니까 1, 2, 3, 4, 5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게임 중에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권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게임을 실행하고 짧지만 아주 강력한, 아주 유용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토하키 가이드를 보시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게임 중에도 여러 가지 매크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시 눌러보겠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상위 권한으로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오토하키에서 실행 중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물약이 다 사용이 되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또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시고 오토 빨기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 보이는데 꿀팁
공유한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유용한 만큼 뭐 내용은 확실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죠. 사운드가 좀 양해진데 TV로 아주 좋습니다. 추가 뭐 팁도 이제 관련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저는 수년간 POE를 해보면서 닳고 다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너프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지금 라이프 게인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홍속이 이렇게 빠르면은 최소 못해도 초당 10회 이상의 그 공격 횟수가 있기 때문에 초당 10회 이상의 공격 횟수에 실제 라이프 게인이 46과 38, 그럼 84에 라이프 게인이 10회 이상이지만 10회, 도합 12회, 12회, 14회 정도 때리는데 못해도 800 이상의, 초당 800 이상의 피가 차야 되는데 차지 않습니다. 너프가 된게 아닌가 조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너프가 됐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 좀 아쉬운 지금 주얼인데 괜찮은 주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주얼이 조금 픽스되어야겠죠. 이런 주얼 아쉽습니다. 읽어도 안할것 같은데. 아비스 주얼. 라이프가 중요합니다. 항상 라이프 데미지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라이프에 의해서, 라이프나 에너지 실드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DP를 올릴 수 있는 게, 그럼 여기 이렇게 검색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이 여러 개 중에 어느 정도 라이프가 필수다. 나는 라이프가 필수다. 라이프가 30 이상이고, 하지만 크롬홀과 크리티컬 중에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만약에 저 피지컬 데미지가 좀 어택에 피지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피지컬이나 크로, 제가 크로이기 때문에 피지컬 데미지가 크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택 데미지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각이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한 개씩 들어가면 먼저 15카 크리티컬 찬스에 크로 좀 아쉽죠. 좀 아쉽긴 해요. 이게 많이 아쉬워. 좀 아쉽긴 한데 요거보단 요게 진 않네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데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실제 우리가 크몰보다 좋은지 테스트를 하려면 또 이제 우리가 빌드를 넣어야 됩니다. 빌드에 실제로 이제 넣어가지고 어떤 데미지가 어떻게 변할지, 빌드가 정확하다고 볼수 없지만 어느 정도 참고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 아이템이고, 맞죠? 이 아이템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했던 크멀, 이거 상당히 세 보이는데, 예.
이해도 안 보여. 비교를 해보세요. 두 아이템을 착용했을 때, 두 주호를 착용했을 때 어느 게더 셀까? 당연히 더 보여지는 게 여기죠. 여기 벨트에다가 사이클 지금 190만이에요. 190만, 190만 사이클본 데미지에 크리티컬 찬스 간다. 197만 크몰로 간다. 200만 당연히 이제 요 얘를 사야겠죠. 크롤로 피지컬에다가 크몰까지 된 얘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리가 더 세겠네요, 라이터링. 하지만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아주 뭐 실하죠. 이것만 돼도 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기 뭐 30K 정도야 DP를 올리는데 저렴한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이 PO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거래가 안될 수도 있지만 얘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나봐요. 하이데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크몰과 크로우 택데미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실하게 보이는 DP가 아주 잘 올랐습니다. 자, DP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사냥을 해봐야겠죠. 저기 길드에 아직 접속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기 길드가 뭐 저기든 고르스 팬들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많이 플레이를 못해가지고 지금 광산을 많이 뚫지를 못했어요. 지금 보면은 돌고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넣었던 자동 물약과 거래 매크로가 같이 동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우라는 최근에 좀 바꿨는데 블러드 앤 샌드와 플래시 앤 스톤 그리고 프라이드 이세 개가 이제 들어왔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근처에 몹이 근처로 오면은 19%몰 피지컬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이제 아우라에 4초가가 있으면은 최대 39% 아우라 범위에 최대 39%몰 데미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면 플래시 앤 스톤 같은 경우는 이 플래시 앤 스톤의 마임의 영향, 마임이 된다면, 말 그대로 느려진다면, 16% 물리 데미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러드 스탠스를 켰기 때문에, 이 블러드 스탠스 같은 경우는, 블러드 스탠스의 경우에 15% 몰 에리어 데미지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데미지만 올렸는데, 사클 치고는 높지 않습니다, 데미가. 사클의 장점은 지나가면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나가면 되고, 이동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약으로 온슬롯을 챙겼습니다. 순삭순삭. 근처에 온 애들은 느려지고 마임 당해가지고 느려지고 추가 데미지를 받게 되는 그런 아우라입니다. 사클의 생존력을 조금 더 줬다고 볼수 있죠. 생존력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아우라입니다. 열심히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타고 가는 게 여기 콜론실을 한번 먹고 가는 것도 좋은데 한번 먹고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광산에서는 콜런시가 상당히 짭짤합니다. 평타 보통 치고 상당히 그 유용한 콜런시를 주기 때문에. 5번을 켜면 범위가 조금 넓어지는데, 지금 와서 지금 이 3개를 켜고 난 뒤에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안 켭니다. 클로 사이클론이 상당히 데미지가 조금 구려요. 좋은 클로를 사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게, 저는 저렴한 사랑을, 저렴하게 일단 기본 장비를 맞추는 걸로. 장비 맞춰야 뭐 돈을 벌고 하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나 소모가 적기 때문에 마나 감소를 맞추는 게 아주 감추는 이 마나 감소를 맞추면 아예 전혀 마나 소모가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마나 소모 감소를 필수로 맞춰요. 아주 위험해요. 계속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좋아요. 편리성을 진짜 극대화시킨, 저렴하면서 편리성을 극대화시킨 빌드인데, 여기서 이제 역시 쿨런시를 먹고,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쿨런시를 먹고, 쿨런시 중요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운이 럭키하게 밀러가 떨어진다면 좋겠죠. 로또 당첨처럼. 실제 밀러 가치가 1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시세가 변하지만 10만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클로를 하는 이유도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진짜 라이프 리치 그때 라이프나 마나가 리치가 안 되는 맵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용하고 그냥 돌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떠한 모드의 맵 또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모드의 맵도 다 돌 수 있어요. 마나 리치가 안 되는 경우도, 또한 템포럴 체인이나 저주가 걸려있는 맵이라도 다 돌 수 있어요. 그래서 클로우가 선택했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공략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그랜드마스터 맵이 약간의 지금 튜닝이 필요한데, 튜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I believe in traveling light. 그랜드마스터 공략을 하면은 실제 스코치 레이라든지 오브타임을 넣어야 돼요. 오브타임. 블록 빌드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사클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튕겨 나오는 데미지가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오버타임을 필수로, 오버타임 스킬을 필수로 맞춰야 돼요. 블리딩이 되어도 좋고. 블리딩이 되어도 좋고, 뭐가 되어도 좋지만, 오버타임은 필수로. 바르기 조금 아까운데, 뭐, 남아 돈을 레갈 써보겠습니다. 스월드, 요즘 스월드 잘 나가죠. 이거 내가 볼 때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컨트롤 T를 누르면 트레이드 매크로에서 이렇게 시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글 버전에서는 지원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데다 꽂아놔, 이거. 꽂아놓고. 다시 가려면 다시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새로 클릭하면은
여기에 집 드랍된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적당히 챙겨 드시고 가겠습니다. 얘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얘가 지금 길이 가능성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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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라인 보면 라인이 이쪽에는 있을 수 있나? 찾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벽이 없죠. 벽이 없으면 나와야 돼요. 벽 있어. 벽이 있는데? 벽이 있으면 갈 필요 없어요. 일단 열었기 때문에, 열었다는 거는 열었습니다. 이렇게 플랫 막힌 벽을 뚫을 수가 있어요. 뚫고 나오면은 얘를 통해서 가면 돼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쉽게 죽을 수 있거든요. 이제 컬러시를 또 모을 수 있겠죠. 종들의 상처를 다 깠나요? 지금 애매한데. 이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저쪽 와서. 지금 뭐 그렇게 좋은 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전 내가 이거 왔나? 이거 와가지고 한참 가는데 여기네, 여긴데, 제가 상태를 다 깠나? 상태를 다 깠네. 이렇게 상태를 다 깠을 때는, 에스케이프를 어떻게 하더라? 에스케이프가 어려울 때는 캐릭터 선택창으로. 캐릭터 선택창 가면은 무조건 아웃이 됩니다. 하드코어 플레이어들이 즐겨하는 스포 중에 하나죠. 죽기 직전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하드코어 캐릭터가 하드코어 캐릭터를 키워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팁을 알고 있죠. 조금 비쌌긴 한데 잠깐 팔고 오겠습니다. 많은 개인 저금만 뺐으면 상당히 좋은 템이 될 뻔했네. 이것도 진짜 아쉽네요. 템블이 템블 그냥 아무도 아니고 이 친구도 스탯이 많이 붙어. 스탯이 많이 붙은 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Corrupted Gem. Gem Color 21로 띄우고 싶다. 어떤 Gem을 띄울 거냐. 주스킬이 Gem 좋긴 한데. Gem Color Corrupted Gem 하면은. 침묵이 좀. 크래프트? 크래프트 언 아이템이니까 이거는 지금 만든다는 거. 근처에 엄두나 엄두는 다 죽어. 블레이드 볼텍스. 명물 밸류도 잘 바뀐다. 이게 지 하나의 그 디바인 효과인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봐야 돼요. 이 지금 수치가 얘가 조금 아 진짜 미안해. 수치를 조금 변화해가지고 또 올릴 수 있는. 바꾸면 좋은데 딱히 지금 현재.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딱히 지금 바꿔도 좋을 만한 게 템이 보이지 않나요? 페인코일, 토파즐링. 30시에 괜찮은 아이템을 지금 산다고 연락했습니다. 어떤 반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번에 코일 얘인데 이걸 30시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죠. 이건 뭐 저항도 괜찮고 이거 바쁜지 별로 뭐 관심이 없는지 단순 변심인지 연락이 없어요. 어? 왔는데? 항상 감사하죠. 거래는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거래를 하였습니다. 얘도 좀 좋긴 한데 얘도 지금 상당히 얘가 진짜 저렴한 빌드죠. 얘 브링어 업 레인. 이거 얘 차면 진짜 이게 블록 빌드가 차야 되는 핵심 아이템이죠. 블록이 지금 최상급인데
사람들 요즘 찾지 않더군요. 그 말은 블록필드가 없다고 봐야겠죠.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막 그리고 Learn anything new. 2 points enchanted. 자, 이렇게 DP를 올렸습니다. 들어가느냐. 이제 지금 작업을 일단 알바가 지금 느낌이 어떠죠? 얘가 지금 포탈을 열 준비가 됐다는 신호인데, 이게 포탈 열 준비가 됐어요. 얘도 지금 여기 딱 들어왔고, 포탈 열 준비가 됐어요. 길은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된 맵이 없어요. 그 말은 적응 타임을 얻기 힘들다 말이죠. 맵은 일단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적응 타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고, 열렸을 때 뭐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졸털 작업 브루탈리티. 클로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립슬램을 못 써요. 점프하는 거. 점프가 상당히 좋거든요. 클로우 이렇게 이동은 빠른데 장애물을 돌아서 가야 돼요.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게 굉장히 그 마이너스죠. 그래서 컨트롤이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립슬램 클로 안 쓰면 이거 이걸 그런 쪽에 자신 있다 하면은 이 필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잘 맞으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해본 결과 좀 자주 죽긴 합니다. 이게 아주 피통이 좀 작아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표시가 있는 거는 유니크를 교환해주는 것이죠. 유니크 교환해주는 지금 상자인데 재단이죠. 지금 등급이 나더라고. 좋은 걸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 어차피 랜덤이지만 랜덤 박스라고 보시면 가지고 있는 유니템이 지금 없는데 좀 더 유니크 떨어지면 오겠습니다. 또 아까 봤던 길은 뭐가 떨어졌는데 별로 낮은 환경이 좋아요. 상자를 닦았다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저쪽 레시피가 하나 떠있네요. 레시피는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피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트랩 마인 사클 돌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면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악애들이 막 정면으로 막 투사체들 막 던지고 있어요. 마법볼이나 그런지 정면으로 가면 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후려치기를 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덜 맞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포탈을 안 열어도 되는 게 캐스톤 데스트 죽을 때 포탈을 열 수 링크야 죽을 때 포탈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 좀 좋아 보이는데? 좀 아쉽긴 한데 좋아 보이 좋아 보이. 이제 여기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먹은 탈리지만 크몰과 에너지 피 파이어 데미지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피지컬 데미지 피지컬 어택에 라이트닝에 아몬 75% 라이프 비싸 보이지 않는데 얘는 이제 그거잖아 만원아 맥시멈 만원? 저렴하군요. 저도 뭐 이제 아돌통 열심히 돌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뭐 엄청 이것도 지금 마나 라이프 이것도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 얘가 그나마 지금 얘는 1티어죠 1티어 1티어가 붙었고 스펠이 너무 조그만 게 하나 붙었네 9%짜리 아 제가 중요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아쉽죠. 브리피스 고정도 안 되고 저거는 슬픈 현실이다 봐요. 슬픈 현실. 제가 맵을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좌측 위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 좌측이 아니네. 그죠? 지금 조금 배고프네. 맵, 드랍에서 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 갈 곳이 있다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맵이 없으면 상당히 또 이제 힘들어 져요. 사야 돼 이거. 얘들 지금 작업이 됐으면 맵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얘들이 맵이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막 랩이 낮아가지고 15T가 뭐 이정도 떨어지면 작업을 특정 맵을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그냥 다닥이 쓰는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어차피 팔 수 있으니까 이쪽 라인은 닫혀있고
여러가지 박스인데 상당히 조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옆에 갔다 왔나? 갔다 온 표시가 내렸으면 되는데 성공이 안 되시고 사클이 괜찮아. 여기 원래 방으로 끌어야 됐으면 여기 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죠. 봐라. 그래도 뭐 두 개인데 세 개, 뭐 네 개 거꾸로 했다면 상당히 이제 좋죠. 뭐 많이 나와요. 보상이. 그래도 안,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면 좀 고티해서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럼 방 업그레이드 잘 됩니다. 결산, 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아, 이쪽에 방 하나가 비었네요. 가지 않은 곳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부터 진행해. 이쪽에 가기 전에, 멋있다, 이쪽에. 얘는 어쩔 수 없네. 이쪽을 갔다가 이리로 내려가야 되네. 여기 지금 유니크. 온 김에 유니크 하나 놓고 가죠, 온 김에. 내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쪽이 아니다고? 이쪽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네. 끝났습니다. 이제 이쯤 해야 되겠군요. 이쯤만 뭐 아직 몸이 많이 나지만 방 하나가 손댈 수 없었기 때문에 찾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개 나오지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만날 이쯤 파이어에 초반에 상당히 유용한 무기죠. 대범용으로.
춤을 조금 공략해야 되는데 아직 그 얘의 마스터 마인드를 아직 못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춤을 조금 공략해야 돼요. 춤 공략법을 뻔해요. 이게 춤을 찾아다니시면 돼요. 춤을. 얘는 엔하, 얘는 준, 얘가 중요해요. 얘만 쫓아다니면 돼. 준을 빨리 이제 마스터 마인드 맵을 열 수가 있죠. 이게 준, 컨테인 더 마스터 준. 그거 뭐였지? 15T인데. 얘 중이네. 아, 춤. 춤 관련된 그때 이제 니코. 춤으로 갑시다, 춤으로. 절대 굳이는 안 돼요. 옆으로 비켜가는 게 하나의 그런 생존력을 이제 많이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그 투사체를 피할 수 있어요. 무협보면 보법이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뭐가 있다 근거가 있는데 보법을 통해서 회피가 됩니다. 그냥 뭐 이제 이런 무역 뽑고 아니지만 생활이 like the phoenix 추운데 I will rot. 일단 너 I won't tell you a single word. I'm no traitor. Or... The Inquisition never ends. You've won the battle, Exile. But the war rages. Take them. They're yours. There's plenty more where that came from, but I don't expect you. I do love the stink of victory. Sangat cocok, yang jalan lah juga. 한번 더 왔다 들어가는 게 이 박스 열 때는 진짜 생존을 올려주더라고요. 사포도 열어냈어요. 적은 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I believe in traveling light.
이쯤 되면은 뭔가 잡템 좀 잡고 내주고. Try the spell. Spell 뭐야? 어차피 붙으면은 레갈리아. 이거는 이제 재상이 되기, 재상이 등급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열어보면 진짜 운 좋게 좋은 템을 획득할 수도 있죠. 아이템의 그 아이템 타입, 아이템 베이스 중에 재상의 베이스는 바로 부신이에요. 재상의 베이스. It was a debacle. I dare not duplicate. Mask on. 끝났어? In this vast callous machine. 얘 둘이 빨리 까져야 되는데. Bargaining and interrogation are all the same in the end. 옵션이 나쁘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Cool winds, warm nights. 준, 드디어 준이 또 나왔어요. 뭘 게임인데, 아. 바다 안 되네. 무거운 다 죽고. I won't submit you to the same humiliation of imprisonment. A quick death in confinement had a larger impact than I anticipated. 그게 나가는 게 아까 뭐가 있어. 있었는데. 오이씨 5,000천이에요. 리서치 리서치 여기에 12개. 나왔는데 막아둘까? 아 이 단점이 마을은 못 갔다 와. 벌이 상당히 아깝죠. 이건 보여 버리고. 아, 이게. 길이 잘못 들었네? 뭐, 맵이 거의 끝났네요. 그리고 나가실 때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 준이 끝난 게 아닐까. 그렇게 질에 집중하고. 나가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까봐야 됩니다, 준이. 최대한 옵션을 열어야 부실 게 더 많아지거든요. 한번 건실한데. 이런 거 뭐 새로 경험 좀 올려주고 여기도 공격 좀 올려주고 이거 그랬을까? 이거 괜찮네. 얘는 옵션이 저 프렌즈 차지 온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와, 옆으로 가서 좀 아쉬운데 상당히 좋네. 컨볼트 포커스다. 이거보다 포커스보다 얘를 빨리 올려주는 게 피가 많이 붙었네. 그렇다면
있어. 뭐 이 정도? 마지막 등급을 캐느냐? 오, 랭크 41 치겠죠. 여기서 크리티컬이 크리티컬 커머리 데미지는 엄청 세겠네요. 크리티컬까지 더블 컬인데 좀 약한 더블 컬인데 얘는 크리트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야 그리고 와우 이름을 보고 로또가 로또라고 했었죠. 이게 100화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80화 가치가 있는 울버린이 나왔어요. 울버린 자 믿어 나머지 다 세이고. 아, 이게 참, 이걸 빼보고. 울버린, 리골드. 리골드가. 180칸데, 얘를. 180칸에. 180칸에 내놓는 걸로 결정. 밀러 밀러 원하 우브리킹 왜 1익자로 올려놨지? 500, 나 180카로 했는데 요즘 액자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액자가 얼마길래 액자를 들이대지? 아 170카네 액자는 싸게 산거래. 이거 10카나 제로방에 먹으려고 이 친구가 들이대는데 10칸 양쪽으로 비교해도 170인데 180, 170 차이가 없긴 한데 여기서 우버린 우버린 스파이트 우버린 스파이트 우버린 킹스파이트 얘는 에픽해잖아요. 요걸 조심해야 돼. 얘들은 가격을 조작하는 나쁜 놈들이고 악성 종자라고 해요. 악성자 23카일 리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이걸 그냥 이제 예? 이렇게 23카일 이제 팔 수 있거든요. 이 가격을 보고 700개 어림도 없죠. 1액자, 이건 아까 깨라고 해야 돼. 아까 깨. 이렇게 살려고 아이템 조작하는 애들. 탕탕카카. 이름이 탕탕카카. 얘일 수 있어. 1액자. 그리고 최소가 175카.
얘는 계속 지금 달라고 난리. 계속 달라고 난리인데. 근데 지금 180가도 지금 조용히 있잖아. 이 말은 얘도 사기 힘들다는 거야. 실제 가격이 어디냐. 180카에서 이제 딜이 돼야 되는 180카. 얘들이 지금 실제로 실제 판매 들어가요. 180카. 근데 시간을 보면은 21시간, 21시간 동안이 지금 개재되어 있다는 거는 확률이 낮다고 해야 돼.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준을 내일은 준을 공략해야 되겠습니다. 준이 지금 안 떴는데 왜 안 떴냐? Hello. 어땠어? 준이 안 떴는데 맵도 안 떠. 준이 지금 맵에 표시가 안 됐어. 사라졌어. 준이 없었어. 준을 찾아야 되는데 니코. 이런 식으로 이제 쫓아가면 됩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게임하는 걸 조금 지양하지 않습니다. 몸이 안 피폐해지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조금씩 쉬어주는 게 몸도 좀 풀고 혼자 있으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서 그리고 저녁 먹을 때가 돼가지고 페란드스 생각하죠. 지금 맵이 조금 마스터가 안 된 게 뭐지? 맵 완료 안 된 거를 찾아가지고 완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맵을 완료를 하면은 맵이 더 생겨요. 그러면은 바알 템플을 완료 못했네. 맵을 완료하면 맵이 더 생기고 그 말은 돈을 많이 벌어요. 베란드스 맵이 비싼 맵이고 빙타 얘기는 솔직히 마오쿤이 싼데 쿤 마오쿤 쇼맨 얘는 싸잖아. 9카밖에 안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